그래. 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건 근데 막장 안 치고 먹어도 맛있다. 이거 그냥 먹어도 고소해요. 네, 고소하면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나서. 생맛장 말고도 또 막창을 이용한 무슨 음식 같은 메뉴가 또 있어요, 이 집에? 네, 뭐 다른 것도 매운 양념 막창도 있고. 매운 양념 막창도 있어? 네. 매운 양념 막창 좀 조금만 줘보세요. 아, 그게 매콤한 거요? 아, 매콤한 거는 매콤한 또 이것도 숙성 장에다가 숙성을 시킨 거구나, 그죠? 근데 딱 좋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이 막창을 먹으면 되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막창. 그렇죠. 아, 매운 막창에는 또 소스 따로 있대요. 아, 이건 또 여기다 채우는 거야? 네, 이거 찍어. 아, 왜요? 당이 매워? 네. 매워. 여기다 채우지 마세요. 이거 이거. 맵네. 오, 맵네. 오, 맵네. 오, 이 당 맵네. 근데 이 막창 부위가 의외로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게 생겼다. 그리고 진짜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 안은 쫄깃한 게 진짜 제 입맛 딱 맞는 것 같아. 야, 저것도 기대가 되네. 매운 양념이 되어 있는. 우와. 우와. 뭐지? 이거 뭡니까? 조개탕이요? 소담이요? 조개탕 소담. 나는 소담 좋아. 아, 이거 약간 좀 매운 사람들, 매운 사람들 시원하게 먹으라고. 아, 사실 좀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 사실. 국물 한번 맛보세요, 어떤 거야? 국물이 뽀예요. 우와. 오, 맛있겠다. 국물 어때, 국물? 오.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국물? 시원해요. 네. 이게 수제비 국물이거든요? 근데 조개 국물이랑 수제비 국물이랑 조합이 돼서. 네. 오, 진짜 맛있다. 오, 되게 시원한데요? 그죠? 뜨거! 조개 수제비다 이거지. 오, 수제비 좋아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아니, 조개탕에 수제비를 넣으니까 이렇게 맛있네요? 우와. 아, 이거 되게 맛있다. 오! 국물 진짜 시원해요. 고추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좋네요. 매운맛 막창이 다 익었어요. 오. 다 익었어요? 네,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 다 익었습니다. 오, 색깔 봐. 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빨리 먹고 싶어. 야, 정말 이게 맵긴 매운가 봐요. 이게 연기가 확 올라오면은 엄청 매워져요. 진짜 매운 냄새. 어, 진짜 매운 거. 정말 매울 것 같아요. 어, 연기가 맵다. 오. 오.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갖고 되게 기대되는데? 어, 앞에서. 근데 난 먹어볼래. 나 매운 거 막상 먹고 싶어. 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아, 매운 거 맛있을까? 얼마나 매울까? 아, 색깔은 그렇게 매워 보이진 않는데. 과연 얼마나 매울까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맵다 이게. 야, 이것도 막창을 또 맵게 하는 거 정말 먹기 힘든데. 아, 맞아. 근데 진짜 맛있게 맵죠? 되게 맛있어요. 아까 불닭발 양념처럼 맵다. 불닭. 오, 이거 매력 있다, 이거. 얼다. 아니, 이게 은근 와. 뒤에 와, 이게. 한 번 씻고 나면 와요, 뒤에 좀 와. 진짜 맛있어요. 입맛에 맞아요? 아, 내 거. 내 거? 매운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매운 매니아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되게 만족스러워요. 또 막창을 처음 먹으셨는데도 괜찮아요? 아, 그래서 매운 맞아요?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가까이 못 먹어봤다는 게 되게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 말하면서 눈에 약간 눈물이 보여서 너무 매워서. 아, 감동해갖고. 감동해서? 매운 거 잘 먹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번에 매운 거 섭취했거든요. 듬뿍 찍었어요. 감사해요. 울었어요. 아, 고마워요. 저희 프로그램은 쌍방향 프로그램입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 앞서가는 네. 프로그램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코너 시작해보도록 네. 할게요. 대박입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어이구, 세상에나. 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필립 씨는 어떤 인연으로 출연하시게 됐나요? 설마 정준하 씨랑 친분이었나요? 네. 아, 의심가능 하죠. 그렇게 좋게 해주세요. 예예. 점점점 있는 거 정확하게 띄어 읽은 거예요. 저는 준하 형이 워낙 제 친한 형이어가지고 네. 형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감사합니다. 이야, 멋있다. 이필립 씨, 막창
반을 처음 드신 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대구에서 먹어본 적 있고요. 네. 그때하고 네, 어떠셨습니까, 지금 느낌이? 여기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마창 냄새 난다는데 냄새 안 나나요? 안 나요, 안 나. 정말 냄새 안 나고. 맛보시라고요. 예. 어때요? 오, 안 나죠? 따뜻으시네요.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깔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까심 씨 등장합니다. 자, 오늘 된장찌개 같지만 거기 안에 국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된장국수. 이 집의 하이라이트 메뉴인데. 처음 봐요. 아, 이거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된장국수라고. 와, 이거 대박. 대박 이거. 자, 현우 씨 대박. 나 국수 이렇게 약간 풀어지게 끓인 거 완전 좋아. 그래서 풀어주셨군요. 와, 아, 된장. 별미네요. 이런 거 처음. 와, 여기 진짜 손님 입장에서 음식을 연구를 진짜 많이 했다. 우리 왜 막창집 오면 당연히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하잖아요. 아~ 술 마시다 보면 끝에 가서 약간 배고파지잖아. 그렇죠. 배고파지고 뭔가 이런 달큰한 거 좀 찾잖아요, 그죠? 고추장찌개에 밥 말아 먹거나 이런 된장찌개에 아~ 공깃밥 말아가지고 막 먹는데 이거 메뉴 진짜 괜찮다. 아, 숨 나와. 아, 진짜 근데 아~ 진짜 맛있다. 필립 씨 한번 먹어봐요, 필립 씨. 대박. 된장국수 어떤지. 싸지도 않고 이 메뉴 괜찮네. 어, 맛있다. 아니, 되게 맛있어요. 어, 그래요? 맛있죠? 아, 맛있죠? 맛있죠? 된장 이게 맛있는데요? 된장국이야. 국수는 아닌 것 같아. 안 짜죠, 그죠? 자. 김치 영상. 이거 누구야, 일부러? 와, 이거 진짜 별미다. 별미죠? 와. 된장에 국수가 들어가니까 이 국물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네. 야, 이 기발한 발상인데 된장찌개에다 이 국수를 넣는다는 거죠? 된장만 타고 약간 그 왜 추운데 길가에서 잔치국수 팔잖아요. 그처럼 약간 잔치국수 맛도 섞여 있고.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아, 속이 확 풀리네. 어저께 또 과음하셨군요, 우리 현영 씨. 이집트 결산 봐야죠, 저희가. 이집트 결산 봐야죠. 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제 숟가락 점수는요? 다 차려놓은 밥상 제 점수는요? 숟가락 4개! 4개! 왜 4개예요? 이거 하나는 막창구이, 네. 이거 하나는 매운 막창구이, 이건 수제비, 이거는 된장국수요. 아. 어느 하나 처지는 메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메뉴 하나하나가 좀 알차서 하나하나의 점수를 준 거고요. 숟가락! 4개. 4개! 커플이야, 와! 이거 봐. 아까는 5개 커플, 이번엔 4개 커플. 일단 아까 그 매운 막창 나왔을 때 네. 먹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매운 내가 너무 매워서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오늘 이상하게 유독 제가 아는 맛집들만 다 가가지고 제가 점수 드리는 건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아까도 그 집에서 숟가락 3개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집도 제가 숟가락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숟가락 2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오셔가지고. 와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 점수는요? 네, 다시 한 번. 제 점수는요? 5개입니다. 5개! 막창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냄새도 안 나고 쫄깃쫄깃한 맛이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5개 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거 아닙니까, 막창을? 우리 씨랑 저랑 공통점이 처음 먹었기 때문에 네. 돼지 곱창이라는 그 편견을 깨고 진짜 냄새도 없고 맛있고 쫄깃했기 때문에 네. 진짜 저 기대 이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먹으면서 계속 생각난 게 친구들이랑 네. 있잖아요, 이거. 4점! 그럼 4점! 아, 저는 그 소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스요, 소스. 담백하고 너무 짜지 않고 좋았고 매운맛도 이게 막 못 참을 정도로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매운맛 정도. 자, 오늘 식신호도 정말 이색 돼지고기 오늘 맛집 편이었는데 오늘 정말 이런 예능 프로에 참 나오기 힘드신 우리 이필립 씨가 정말 맞아요. 의리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는데 예능 프로 최출연! 예, 예능 프로 최출연. 저는 솔직히 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좀 이렇게 긴장도 처음에 되고 그랬었는데 예. 되게 재밌고 되게 예. 편하고 예.
이거 하면서 되게 살이 많이 찌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사실 예능 프로 나오면 막 이렇게 뭐 노래도 시키고 막 춤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맞다, 노래 못 해. 맞다. 진짜. 아, 제가 아니 일단 마이클 뭐 Tell me how am I 이거를 Tell me how am I 아니 한 소절 앞부분만 Tell me Tell me how am I could hardly believe it when I heard the news today. 야 야 한 부분이 랩도 해주셔가지고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그러니까요. 멋있네. 자 오늘 또 세 식구로 함께하신 우리 태주 씨.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좀 무서웠거든요, 처음에. 아, 네. 너무 다 명 MC들이시고 저는 진짜 많이 발수받을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카메라가 있던 것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맛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으신 분들과 같이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메뉴가 이색 돼지고기였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특별한 요리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모셔가지고 직접 한번 또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 공복 버라이어티 실신 요리 스페셜 메뉴! 맛집으로! 잠깐만요. 수상해, 수상해. 안 먹는다, 진짜. 몰래카메라. 배불러요,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죠? 이렇게 조금 먹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었죠? 오프라 웨프리랑 팔로워. 마파를 한 거야? 아, 아직까지 마파를 잡은 안 하고. 우리 코디가 화장하고 머리하고 뭐 처음 봤어. 그래, 정준하 씨 코디는 너무 멋내고 왔더라. 진짜? 엄청 먹는 것도 멋있어. 아우, 시원하다. 커피 같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동만 씨도 수지섭 씨 이번에 뮤직비디오 또 찍었으니까 조만간 뭐 수지섭 씨를 병마 씨가 이제는 진짜 카메라 하지 않으니까 달인에 먼저 데리고 나가면 죽일 거예요.